저는 4년 전에 사랑 침례교회 이게 멤버가 되었습니다. 40년 가까운 믿음 생활을 제가 했는데요. 4년 동안에 이 믿음 생활이 가장 밀도가 깊었고 또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유일한 성경이라는 확신을 제가 갖게 되는 인생의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침례교회 안에서 우리 정동수 목사님 부부와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만난 것을 매우 기쁘고 행복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깨달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3년 반의 그 공생애 사역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공관복음하고는 달리 예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된 시점을 말씀드리면 10장 22절을 보면 그 추정할 수 있는 시점을 우리가 참고할 수가 있는데요.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성전 봉헌절이 이르렀는데 때는 겨울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에 세 번의 유월절을 이제 맞이하시게 되는데 마지막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전 봉헌절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12월 25일에 해당되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약한 3, 4개월 전에 요한복음 10장이 기록되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기록한 기록 대상을 보니까 9장 말씀을 보면 또알 수가 있는데요. 9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심각한 논쟁이 이제 이루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마지막 40절, 4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9절부터 보실게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물게 하려 함이라 하시매 그분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우리도 눈 멀었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 멀었다면 너희가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 하고 말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너희 죄가 남아있다고 질책하시는 장면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1절 말씀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창조 세계를 빗대어서 영적인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고자 할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시작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구나 하시면서 귀를 쫑긋 세우시고 그 대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그 비유를 해석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비유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근하게 알고 있는 양떼들의 목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자가 나오고요, 양이 나오고, 도둑, 강도, 낯선 자가 나오고, 또 문지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양,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비유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해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보통 이제 구약성경에 보면 주 하나님을 이제 목자로 이렇게 지칭하셨고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왕, 제사장, 대언자들을 목자로 이렇게 지칭을 하였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목자로 이렇게 지칭하였고, 지역교회 목사를 이제 목자로 지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은 보통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지칭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하였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둑과 강도와 낯선 자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지칭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지기가 있는데 문지기는 양의 출입을 우리에서 이렇게 확인하고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 그 사람이 양들의 목자요, 합법적인 적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길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길을 넘어가는 사람들은 도둑이요, 강도요, 불법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바로 너희들이 바리새인 너희들이 그러한 불법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예수님 자신을 이제 소개하고 있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제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선한 목자와 사꾼 목사를 대비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선한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또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꾼 목자는 양들로부터 이득을 취하고 궁극적으로는 양을 죽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와 사꾼 목사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외모가 틀린 게 아니고요. 이 양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이 목자가 사꾼 목자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목자가 선한 목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신 삼중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절을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으로 삼았는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개역성경으로 읽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을 수단으로 삼아서 무슨 생명을 얻는가 이런 쪽으로 이해를 했는데 흠정력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양들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양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사람들이 길 잃어버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과 9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그리고 내가 곧 구원의 문이다 하시면서 잃어버린 양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지금 이제 그 이 도둑과 강도로 지칭하고 있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도적이요 강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목자는 이제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치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과연 어떤 생명일까요? 분명히 이제 육체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얘기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허물과 범법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허물과 범법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허물과 범법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그 약속을 성취를 하셨습니다. 때가 충만하게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시게 하셨다 하심으로 예수님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일이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이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코스가 있다.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고 C 코스도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우리 사람이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단 하나의 구원의 채널을 우리에게 마련을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양들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렸죠. 이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그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구원의 초청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범법과 죄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게 문지기가 나와요. 양우리를 이제 통과하려면 문지기가 나오는데 이 문지기에 대한 이 해석이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지기는 양이 어느 목자의 소유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이 문지기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 짐승들의 경우는 이게 표식을 해요. 물론 이제 목자의 음성도 알아듣긴 하지만 표식을 해서 어느 목자의 소유인지 그 소유권을 확인해주는 일을 이제 문지기가 진행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그 구원을 보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지기는 이제 우리의 그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확증시켜주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유추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느낌과 체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오전에 그 설교 말씀에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공로에 의존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우리가 집을 살 때 집을 보고서 대단히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거 내 집이구나 하는 그런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부동산 거래에서 그 느낌과 그 내 집이라고 하는 체험보다도 계약서에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느낌과 체험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란 도장을 찍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목적을 또 갖고 계신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이제 끝나서는 안 되지요. 그죠? 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다면 이 순간 우리는 이제 다 들려서 하늘나라에 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끝이 아니라 두 번째 목적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3절과 4절과 9절 말씀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각각 자기 소유의 양들을 이렇게 부르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500명, 600명의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있지만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준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머리가 좀 안 좋아서 이름 외우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힘든데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이제 아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정을 이제 알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양우리에서 이렇게 불러내어서 이 푸른 초장으로 꼴을 먹이기 위해서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답했다면 바로 이런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에도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9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양우리가 이제 양우리에 들어가면 구원받은 거고 양우리에 나오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 보니까
양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예수님의 이 소유권이 되었느냐, 내가 그 목자의 소유가 되었느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양우리에 들어갔다고 해서 구원받고 양우리에 나오면 구원 잃어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소유가 된 이 양들을 인도해서 푸른 초장으로 꼴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께서 제공하시는 꼴을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도받는 삶이 사실은 이제 편안한 삶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구원의 기쁨이 있고 참 이렇게 모든 그 자유함을 우리가 얻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이 사실 녹록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도하는 삶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이렇게 평안한 삶을 우리에게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가시밭길도 있고요, 돌길도 있고 험한 산길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의 괴로움과 함께 있고 나의 슬픔과 함께 있고 나의 어려움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시편 23편에 보면 주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아름답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우리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갈 때에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수고하고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두 가지 안식이 나오죠. 예, 첫 번째 안식은 뭡니까? 수고하고 짐진 모든 자들에게 주는 이 제한 없이 주는 안식이 있어요. 첫 번째 안식이죠. 이게 구원의 안식입니다. 두 번째 안식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울 때 발견되는 그 두 번째 안식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게 영어로 보니까 found 해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따라갈 때 주어지는 안식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역교회와 목자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목자와 성경적인 교회를 찾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세 번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예수님께 인도받는 삶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 삶의 단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생명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더욱 그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누렸던 그 풍성함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영어로 이제 abundant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컵에 이제 잔이 있을 때 물을 이렇게 채우지 않습니까? 채웠을 때 이 물이 이 컵으로부터 이제 철철철 흘러 넘치는 그런 상태가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속적인 공급을 필요로 하는 그런 단어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신의 어떤 욕망과 명예로 끊임없이 어떤 것을 추구하려고 하죠. 무언가 내 마음속에 담아두려고 하지만 이런 사람들과는 굉장히 상반된 단어구나. 무언가 나에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내주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우리가 어떠했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죄악을 지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은 이 육체 덩어리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삼중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거주할 수 있는 영의 공간을 이렇게 특별히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풍성함이 우리의 영을 적셔주고 그 영의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 혼이 이렇게 풍요로워지고 혼이 풍요로워진 것을 가지고 우리 몸 전체가 이제 의로운 도구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의 샘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수의 원천이 되신 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생수로부터 단절된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자기들만의 물 저장고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할 그 공간을 자기들을 위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세상적인 재물이라든가 어떤 세상적인 어떤 지위라든가 성공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채우려고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구덩이가 저장고가 어떤 저장고냐면 바로 터진 저장고다.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이제 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본연의 창조 목적과 어긋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떤 수명이 다하게 되면 이제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가야 할 곳은 이제 보통 이제 제품들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는 제품들은 이제 폐기장으로 갑니다. 폐기장 역시 이제 사람들도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적하셨던 그 내용대로 살지 못하면 어디로 가냐면 특별히 또 만드신 데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불호수라는 곳입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그 아주 고통받는 그 공간을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고 또 우리 혼을 풍요롭게 하며 우리 몸을 이렇게 의로운 도구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흘러넘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함을 공급받고 그 풍성함을 흘러보내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제 두 개의 호수가 있죠. 하나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또 그 아래에는 사해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시원한 물을 공급받고 또 그 물을 그 요르단강 계곡을 통해서 이렇게 흘려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호수는 사시사철 생명의 풍요함으로 이렇게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사해 호수는 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그 시원한 물을 공급받긴 하지만 내보내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해는 죽음의 호수로 변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풍성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분이신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의 기초가 되시는 분, 선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바로 이 선한 목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이제 세 분의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이 18절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는 분으로서 아들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또 등장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 이 구원의 보증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풍성한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또 꽃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거기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들 하나님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권능이 거기에 배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곳곳에 배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요한복음 16절. 요한복음 10장 16절.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르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한 우리가 있고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또 다른 우리가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한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 있을 한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들어갈 우리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한 우리를 준비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한 우리를 준비해 주셨는데 마지막 먼 미래에 이 두 우리가 한 우리로 한 목자로 합쳐질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앞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그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하시면서 교회를 설립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고요. 이미 하셨고 지금 이 내용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나중에 천년왕국 때에 이루어질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또 이 앞으로 믿을 이 사람 이 말씀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변방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이렇게 전해졌고 저희들도 이 구원에 참여가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풍성한 삶을 원하지도 않고 원할 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전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풍성한 삶을 원함은 있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구원은 받았을 때 세상의 욕망을 내려놓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풍성한 삶을 원함이 있지만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식적인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풍성한 삶을 원함도 있고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말씀으로 지배받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를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좀 약해 보입니까? 약하게 오셨습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양떼들의 큰 목자로 우리를 또 소개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목자장으로 우리를 소개를 해 주세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요. 이제 양떼들의 큰 목자는 이제 사망 권세에 물리치고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모습을 양떼들의 큰 목자로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자장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목자장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로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허락을 해주셨어요. 예,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혹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하게 제시해 주셨다고 우리에게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에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많으시죠? 예,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인 회복을 이렇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새롭게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이게 값없이 무한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있죠. 그러나 모두가 응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응답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각자의 이름을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믿음에 따른 결단과 반응을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